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후장 어떻게 현명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매 이 시간 동안 한 종목씩 좀 관심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심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 됐었는데,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서 900억, 영업이익 900억 초반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실제 나온 거는 1147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영업이 기존에 3000억에서 거의 4500억 가까이 뛰고, 1500억 가량 지금 대폭 상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실적에 대한, 피타고스에 대한 논리로 공매도 굉장히 많이 붙었고, 코스닥 150 중에서도 공매도 거의 1위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기에 대한 그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쇼커버리 좀 진행되는 흐름이고, 올해 4,500억 영업이익에 내년에 한 5,0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 1조 2,000억 정도니까, 좀 뭐 너무나 부담 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좀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어제 이제 국제유가 드디어 이제 90달러가 깨졌습니다. 이제 8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2월 이후에 전쟁 이전까지 가격까지 떨어진 상태고, 최근에 유가가 빠진 거는 뭐 미국의 석유재고가 증가하고, 뭐 이란 핵성장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 오펙에서 증산을 한 10만 배럴 정도로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낮게 지금 증산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펙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을 가졌었는데 이게 워낙 수요 감소에 대한 전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유가에 대한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을 것이고요. 그저께 유가가 한번 급락하고 나서 어제 이제 항공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났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인데 역사적으로 국제유가가 110달러에서 월봉상 음봉이 나왔을 때는 최소 3개월간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난 6월 달부터 월봉상 음봉이 나타났고 이번 달까지 3개월째 하락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84달러까지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봤고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구간에는 항공주들이 올라가는 구간이라서 오늘 대형항공사 중에서는 어제 실적을 발표한 대한항공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7,350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대략 5,000억 중반, 5,694억 정도였는데 이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고 항공 화물이 굉장히 잘 버티면서 여기에 여객 쪽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항공 화물은 지금 중국 노선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화물 쪽에서 운임 단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특히 아시아 태평양 노선 쪽에서 그렇고요. 여객 쪽에서는 노선은 이제 그 탑승률이 4월 달에 30%에서 80%까지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 빈좌석을 채우는 구조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비용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여객 쪽에서 서프라이즈가 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어닝 서프라이즈는 화물에서 일어났지만은 이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여객에 의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좀 질이 다르다는 것인데 어제 이제 대한항공 실적이 장중에 약간 노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실적 발표는 장 마감 후에 이제 7,300억대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 7,000억이 넘어갈 거란 그런 루머 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들 특정 단기성 자금들이 대거 좀 몰렸는데 오늘은 그런 물량이 아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아마 장 마감까지는 다 소화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곧 대한항공 매수를 하실 분들은 종가에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1조 5천억 영업이익을 찍었기 때문에 올해 적어도 대략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예상이 되는데 보수적으로 2조를 잡아도 시가총액 영업이익에서 8배, 16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트레이딩적으로는 한 3만 2천을 1차 목표가 잡고 2차 4만 2천을 목표가 잡아보시고 종가 베팅 종목으로 오늘 대안을 드리겠고 손절가 2만 3천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오늘 항공주들 LCC 기업들까지 좀 주목받고 있는데 부장님께서는 대한항공을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3만 2천 원, 2차는 4만 2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